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이렇게 이천 관내에 있는 420개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마을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 만나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 그 수건 사업들을 좀 잘 듣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워낙 많은 마을이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하고 있고 한 10월까지는 이제 열심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실천한 거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거는 우리 이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연구하고 전문가들 만나서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분들 목소리 듣고 현장 확인을 꼭 해야만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을 수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듣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뵌 거니까요. 오늘 이장님께서 평소에 주민분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꼭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그 숙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말씀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듣고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게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뭐 다른 아무 동네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주민의 힘으로는 해결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 동네 문제. 이거 이렇게 들어줘봐. 특히 이제 보통 때도 냄새가 많이 나지만 기압이 낮을 때 그래서 압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되고 아침에 잠을 설치면 그 100%.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깰 정도. 그 냄새가 어느 냄새냐면 그 축산 분뇨에 나는 냄새 같아요. 농장이 아마 몇 군데 산재에 있는데 특히 저 제일 좋죠. 옛날부터 힘났던 지역이에요. 저 아래 이제 아파트가 뭐 420여세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입주가 되면은 과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심각한 냄새 문제 때문에 이게 냄새로 그냥 좀 불쾌하다 정도는 되겠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깰 정도예요. 그래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든지 해서 조금이나마 좀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여기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뭐 이천시가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돼지만 생각하면 우리 23만 가까이 되는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당 두 마리 끌어안고 있다고 맞거든요. 45만 되니까 거기에 또 소도 있죠. 가루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마을 다니면 또 어디 이장님은 또 축산을 하시는 분이라 뭐 벌써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장님은 우리 축산인들한테 아주 안 좋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축산인들을 뭐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마음도 편하진 않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어느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이 어려운 숙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장님이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무슨 특정 직업을 죽이려고 시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도 생업이니까 저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냄새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 그 고충을 어떻게 모른 채 합니까 그게? 그러니 그걸 어떻게 조율하고 냄새를 줄여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오히려 그 곤란한 지점을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고민을 해야지 마치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취임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이제 슈퍼미생물이 나와 있어서 그동안은 이 염분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지난번에 한 돼지가 500두 정도 되는 농장이에요. 500두면 하루에 그 돼지가 싸는 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 미생물의 양을 집을 줘서 거기 하고 숙고를 거기서 돼지똥을 놓으면 이게 24시간이면 요만큼 남꽃똥이 다 없어져요.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뭐 컵으로 해서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냄새가 얼마나 약하지한지를 맡아보러 가서 맡아봤어요. 맡아봤더니 물론 이렇게 되니까 냄새가 약간 냄새가 나는데 사실 돼지똥을 이렇게 대고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는 예,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그게 예산을 몇억 원 투자해서 그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작게는 여러 번 실험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걸 보려고 했던 거고 그 성공적이어서 그 회사가 이제 여기 회사까지 옮겨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머리가 아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축근 냄새로 그 힘들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근에서 나는 냄새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공모사 이제 그 저거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응찰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저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민원인도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냄새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설 같으면 그 축사 밑에다가 그 돈분장을 아예 설치하고 그럼 거기서 돼지들이 음식 먹고 똥을 싸면 아예 그냥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 밑으로 빠지면 한 24시간 내에 그것이 다 처리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시설을 사업자도 좀 부담하고 당연히 자기적이니까요. 우리 이천시도 좀 지원을 해서 뭐 도비 중앙의 그 예산도 도비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설치를 해내는 거가 지금 이제 양쪽에 다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자가 이렇게 기존에 허가받은 그 축사 중에서도 오랫동안 축사 안 한 것들은 다 실제 현장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그걸 다 이제 허가 취소를 하고 그건 해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허가가 살아있으면 또다시 또 미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그 축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냄새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축산업자도 좀 살고 우리 또 주민들도 좀 해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말이에요. 예. 그쪽 분야에 좀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투자 비율이 좀 높아요. 예, 우리 시민들은 시의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다. 사실 그렇더라고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어차피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어딘가에 쓰면 어딘가에 못 씁니다. 예, 그거가 분명한 사실이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다져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해마을 주거래요.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우리 여기 둘레길로 따지면 다 식당이 붙어갖고 안비 사람들은 네. 코스가 적어요. 여기 이제 제 방을 잘 깎아갖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42번 저 다리 저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동강 신산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 밑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 방구먹식으로 해갖고 약간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이만해 확보가 된다면은 인내와 끝까지 충분한 형태가 제가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야 되고 또 이쪽에 여기만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거 최소한 제가 좀 마중지역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45분 때는 막힌 거죠? 네. 거기서 저 위에서 하면은 여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려요? 편도로? 제가 여기서 저 밑에 제 방만 걸어서 돌면은 한 시간 코스가 돼요. 한 시간. 한 번 갔다 오는데? 네, 한 시간이면 두머리에 땀이 훌쩍이 날 정도고, 저 앞일이나 죽당인 사람들이 일로 와서 저걸 돈다려면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그런 운동량이 엄청난 운동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 그렇다고 고가 같은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리 밑으로 해갖고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확보가 되면은, 초반은 또 건강상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름 좀 해주시면 여기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다니는데 올라가게다 아,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시나리 안 받을 사람들도 옆 번에 걸어게 되고 여기서 끝나요. 네. 이선도 저희 좀 네. 지금 시장님도 와서 보시다시피 지금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사를 막 시작을 하는 시점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여기에 방치돼 있거든요. 건설사에서는 뭐 안전을 뭐 저거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용했던 동네 지금 끝에 그것도 동네를 다 통과한 끝에 아파트 현장이 생기면서 동네가 지금 굉장히 슬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변은 뭐 안전장치나 뭐 이런 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거 허가를 내줬을 때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좀 저거 했지만 건설사가 막 무작위식으로 와서 공사를 막 진행을 해요. 이건도. 근데 우리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가서 얘기를 해봐야 말이 통해질 않아요. 그래서 허가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라니까 그건 아니고 내부적인 일 공사만 하는 거래지 외부는 안 하고. 근데 너무 지금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여기가 지금 임시도로가 여기 12m 도로가 도면에 돼 있으면 이거하고 아파트 공사하고 같이 해서 인도 같은 것 좀 미리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뭐 성의 문제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성의 문제 어차피 그거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는 거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러 가는 거라 일단 권유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먼저 주민도 불편하고 하니까 도로부터 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동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버스 노선을 우회도로로 다 해서 이렇게 해줬다라는데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라는데 이게 마을하고 협의 없이도 이게 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현장만 얘기하시면 궁금해서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아니 그 버스 노선은 지금 아파트 승인내준 부지에 기존 버스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지가 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를 나면서 버스를 지금 우회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버스를 우회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나는 게 있나?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9월에 410세대로 다 승인을 받아서 업체에서 자금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이달 초 지난달 말에 철거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성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업체 측 얘기로는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사보다 도로를 우선 시행을 하려고 업체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기존 2차선 도로에 인도 개설까지 해서 도시계획도로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도로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라 그래서 마을에서 건의하고 시에서 지시를 하면 아마 도로는 더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42번 또 그 유원근 회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신안에서부터 여기 신원리까지가 4km예요. 거리상으로. 근데 금년도에 이제 뭐 시장이랑 도회님께서 5천만 원 주시고 실시설비를 주셔서 죽당천 제방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죽당리까지예요. 미국 처리자까지. 목장님 도로까지. 저희가 계획이 신원리서부터 고백리 대관 저수지까지 이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죽당천 밑에 죽당교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다가 보행자 통행도로를 지금 설계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신원리만이라도 도로는 말고 이거는 한번 반영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던 거 아니었어요? 아파트가? 승인 날짜가 19년 9월이요. 최종 승인은 그렇겠죠. 예. 진행은 굉장히 오래 따르는 진행은 한참 전에 했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재봤더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한 78m가 돼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주통행로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길이 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선을 하면 가로등은 그러니까. 바로 개선이 될 거예요. 네, 도로를 나면 가로등 새로 놓으니까 예.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니까 그래서 네. 길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가로등을 내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어차피 보행자하고 이제 운전자, 운전자는 그래도 전조등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밤이니까. 그럼 보행자가 밝게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높으면 이제 그 도도도 굉장히 밝아야 되고 다만 너무 낮으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눈이나 이거에 눈부심이나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적절한 좀 저도 높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더 개수를 늘리고 또 여기 정서적으로 가로등이 불빛이 환해면은요 곡식이 안 돼. 또 그래 또 그래 한편으로는 안 돼. 네 그것도 또 문제 삼기도 하고 참 이제 어려운 사실이죠. 어제는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고 가로수 심으면 그늘져서 농사 안 되니까 다 잘라버리라고. 아주 어려운 진짜 많습니다. 네. 어려운 거요. 그런 걸 같이, 아, 그렇게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사실 그런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왜 필요한데 이걸 이런 걸 안 해주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일단 자기 자신이 많이 힘들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예, 해서 전체를 한번 여쭤보고 반대되는 없는지 또 보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래 이런 그냥 소소한 얘기를 그냥 뭐 큰 조거 없이 그림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소하지 않은데.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해달라 그러는데. 시장님께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자산부도로가 사실 지방의 교기소부터 저 대관리까지는 안 돼 있어요. 여기입니다. 아쉽게. 그럼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신호등 내리는 게 돼 있는데 두 개에서 끊겨가지고 지방에 갖고 그 밑에다만 농로길이 한 150, 200m까지 돼 있고 그 밑에는 또 없어요. 그지? 그래도 나는 신호 3일에서 그 지방으로 이리도 돌고 그리도 돌고 하게끔 그 저기 대관리 다리께까지 이어졌으면 그럼 주민들이
일자 대신하는 사람이 그건 지방 내과로 자전거 도로가 났으니까 여기서도 갈 수 있고 저기서도 보러 올 수가 있고 참 좋은데 거기만 빠진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빠진 게 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네. 뭐 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보더라도 쉬운 건데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뭐 남이 땅 보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돈 문제라니까 예산이 열산이 도로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거 좀 이어줬으면은 알겠습니다. 예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신혼 국당천에서 그 2차 사업을 다시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때 저희가 반영해드릴 게 당장은 뭐 그 말씀드릴 수는 없죠. 사실은 저기 우리 신원리서부터 동서산업까지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인도가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건설가에다 저거를 올려서 투미를 올려서 국토관리 쪽에다 올렸는데 그게 도전이나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빠꾸를 맞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신원 1위 이장인데 이제 신원 1위 이장에서 1위 이장이 여기까지 그것도 이제 그 인도를 또 올렸는데 거기도 그것도 빠꾸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힘 좀 써주십사 이거 그게 너무 다망해져갖고 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 하나 만나면 잘못하면 넘어져. 무퉁무퉁해요. 그 부실공사예요? 저부터 부실공사. 아, 부실공사. 제가 알기로 두 번 한 거거든요. 보수를 좀 해주면. 두 번 한 건데 제 네. 공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기 한 번씩 의견 주셨고요. 또 이렇게 이장님 애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큰 거 없어요, 막 이러는데.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데, 다 듣고 보니까, 네. 주신 말씀 잘 챙겨서, 결국 이제 전체 순위의 문제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대부분은 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돼도 빨리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네,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일들이 또 시의 또 애로사항도 좀 이해도 하시고 이래주시는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살림 돈이 이게 뭐 이렇게 저기 드는 게 아니라 나눠 쓰는 거거든요. 420개 넘는 마을을. 그래서 만약에 한 마을에 10억이라 그러면 한 5천억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10억씩 배정하기는 더 불가능한 거죠. 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단위가 작은 거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도로와 같은 거는 아무래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좀, 네.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기를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